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거대 초대 작가와 멤버의 부재 그리고 또 다른 거대 특별 게스트로 두둥 참성인 부담스러워 구성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복잡하고 아주 뭐 스페셜합니다. 우선 숨은 곰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첫 1인극 공연을 하게 되어 작수사에는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로 결석하게 되었으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분곰 대신 온 대타감자입니다. 오늘의 대타감자. 네. 김공공입니다. 오늘의 거대 초대 작가와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수지 작가와 작가이자 번역가 그리고 아동문학평론가인 우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엉. 왜 한 분만 필명이죠? 아, 실명 공개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명 공개 했구나. 아, 이수지 작가님은 특별히 오늘 수지큐로 월드스타. 월드스타. 수지큐. 네. 근데 사실 우엉 선생님은 우리 세계 김중석 선생님만큼이나 또 다른 김반장을 맡고 계시는 엄청 바쁘신 분인데 급한 섭외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거대 작가 편에 거대 문학 평론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작수사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영광입니다. 우리 우엉 선생님은 따로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무척 아껴둔 분이라서 오늘은 사실 아주 아주 길게 소개하기 또 실명 공개도 잠깐 멈추고 다음 후위를 애껴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수지큐 이수지 작가님이시죠. 일단 막말토끼의 면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면전 소개. 우와. 자, 제목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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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잘하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 제가 오늘 100만 안티를 제가 맨날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우리 무엇이든 잘하는 이수지 작가님 이러면서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그 문장부터 떠올라서 써봤어요. 자, 작수사식 면전 소개.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가서 캠벌 미술대학에서 또 북아트를 공부했죠. 그때 캠벌 미술대학 졸업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들고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룰루랄라 놀러 가셨다고 했던가요? 뭐 그랬다가 거기서 만난 꼬라이니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 작가로 본격 데뷔하게 됐죠. 그리고 서울대 졸업하고 영국 유학 가시기 전 그 사이에도 한국 출판사들과 어린이 책 일러스트 작업을 동화책 사파 작업을 조금 하셨었죠. 그 책을 제가 아까 선생님 면전에 들이댔었죠. 기먹거리 너구리와 백석 도가다라 뭐 이런 책들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림도 다른 느낌이지만 또 풋풋하고 좋았다. 내가 봐도 풋풋해. 그래서 그림책 작가로 데뷔를 해서 2002년도에 처음 책이 나온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고 두 번째 책이 스위스의 모모 출판사와 토끼들의 밤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두 번째 책으로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 볼로냐의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선정되고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죠. 그리고 2003년에 또 꼬라이니와 거울 속으로 꽤 출간했었고 근데 제가 2003년부터 그림책 만드는 출판사에 다녔는데 그때 이수지 선생님에 대한 풍문이 이제 살살 들려오기 시작했었는데 뭔가 미국에서 성공한 고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모? 친근감은 없는 거야 고모. 근데 나이만 고모야. 알겠지 뭔지? 네. 그런 느낌으로 희미하게 풍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실체는 아직 보지 못했었던 그랬었다가 한 2004년 이전부터 그 당시 돌베개 어린이였죠. 천둥거인으로 나중에 바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길버드 어린이에 흡수된 그 출판사와 여러 책을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문승현 대표님이 쓴 책에 그림 그리신 그 작업도 있고 검은새 움직이는 기억님 디귿 이런 책들이 천둥거인과 이렇게 쭉 작업을 하셨고 비룡소에서 동물원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한국에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서구적이고 그 전에는 조금 그런 이제 이수진 선생님 같은 느낌의 작품이 별로 많지 않았다면 그때가 뭐 약간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수진 선생님 같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할 때 미국 고모가 오셔서 자기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좀 예술적이고 뭐 뭔가 이렇게 저는 되게 계속 미국 고모라고 하는 게 저에게 그렇게 약간 낯설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전에 뭐 권준덕 선생님, 이혁배 선생님 이런 분들이 보여줬던 세계랑 뭔가 좀 다른 다르지. 예, 예술적이고 조금 뭔가 좀 그리고 그림책 장르에 대해서 더 천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니아층을 거느린 작가지만 좀 마이너한 그런 느낌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제 선생님 이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랑 싱가포르 가서 이제 거주하시고 뭐 이러는 동안에 미국의 크로니클 출판사랑 연이 닿아서 2008년에 드디어 파도에 놀자 출간되고 그리고 그림자 놀이가 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그 꼬라이니에서 나왔던 거울 속으로까지 이 3부작이 또 크로니클에서 출간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월드스타 수지리가 탄생했지요. 그러게. 제가 그때 한참 전 팟캐스트 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글 없는 그림책이 나왔어요. 외국 작가의 그 책 소개 글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를 이제 수식하는 말로 수지리의 뒤를 잇는 맞아. 그러니까 그 수지리가 이 수지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 출판사에서 그 소개 자료에. 아 그리고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독자님 일본, 전화해 주세요. 일본 책을 번역한 건데 스지리라고 돼 있어. 스지리. 일본 사람처럼 스지리상. 찾아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도 좀 하고 뭐 상도 많이 타셨죠. 그 파도와 놀자로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 일러스트레이티드 북 커커스 리뷰 우리가 맨날 그 미국 책에서만 보던 뭐 커커스 리뷰 뭐 스쿨 라이브리레이션을 막 이런 데에서 다 올해 베스트 어린이 책 이런 걸 선정되고 BTS 전에 떴다고 어딘간 BTS로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로 더 이제 전 세계로 수출도 많이 되고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글없는 그림책이라는 그 특성상 또 글없는 그림책이 근데 참 그 전에는 더 어렵고 더 마니악한 장르처럼 여겨졌다면 이수진 선생님의 작품 이후로 조금 더 평범하게 즐길 수도 있는 서사가 좀 완전 서사 중심은 아니지만 너무 난해하지 않게 읽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술적인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없는 그림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전시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전시도 미국에서도 하시고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뭐 볼로냐에서 또 선생님의 전시가 되게 좋았다고 한국에서도 뭐 부산민주공원 롯데갤러리 이렇게 개인전도 꾸준히 이어가시고 또 각 동료 작가분들과 그룹전도 꾸준히 이어가셔서 독자들과 만나는 활동을 다양하게 강연과 전시와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계시고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이 작은 책을 펼쳐봐 그 책으로 이제 미국에서 또 선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미국 의회도 도서관 북페스티벌 때 그 선생님이 이 작은 책을 펼쳐봐와 관련된 북페스티벌 포스터 작업을 하셨고 약간 페스티벌 레이디처럼 가서 선생님 뭐 강연과 뭐 사인회와 뭐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도 뭐 서울도서전 하면은 뭐 포스터 멋지게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작가와 연계해서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다면 선생님이 이제 거기 그 미국 의회도서관 책축제에서는 그 포스터가 홍보하는 포스터 개념뿐만이 아니라 정말 독서 장려를 한 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작가를 예우해서 그런 역사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 포스터를 그리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역할도 되고 그런 제도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에 드디어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선정되셔서 그 최종 후보에 오르셨었죠. 아쉽게도 최종상은 로트라우트 수잔네 베르너 그 수잔네 그림책 그리신 그분이 받았고 글 쪽에서는 차우원 시인 작가 네, 받았었는데 그 차우원 시인 작가와 그때 아쉽게도 수상을 놓쳤던 이수진 선생님이 이번에 우로바라는 책을 같이 내셨죠. 그리고 강의로 올해 2020년 IBBI 어너리스트로 선정도 되셨고 아니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최근에는 바캉스로 얘 끝내야겠다. 바캉스 프로젝트를 길을 잃었어. 너무 한 게 많잖아. 아
막말 토끼가 길을 읽기도 하는구나. 최근에는 작년부터 서울도서전에서 동료들과 독립출판 작업을 같이 하셔서 흰토끼 사장님으로도 활약을 하셔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도서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몰랐다가 작가님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고 캐시 카드 결제 카드 결제하면 이수지 선생님 그 핸드폰 문자로 나와주고 그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그 박학스 프로젝트가 원주 그림책 도시 거기서 전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최근엔 또 그림책 번역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아까 문어 우왕이라고 그러더니 네. 본인도 문어 수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 문어 큐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뭐든지 잘하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와. 마무리했어. 힘들었어. 힘들었다.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어. 자, 면접 소개했는데 혹시 좀 틀린 부분이나 첨부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풀한데. 근데 아마 그 우리 너 스지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쿨함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말이 길지 않아요. 그렇지. 핵심만. 간결하고 카리스마 있고 호탕하지. 그 컨셉으로 가야 됩니다. 안에는 어떤 불화산이 있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만날 때마다 좀 그런 것 같아. 자, 오늘 소개할 이수지 작가의 책은 낯설고 새로운 그림책들입니다. 2020년 5월 청아람 아이에서 출간된 루시드 폴의 노래 이수지 그림의 우리 되는 꿈. 2020년 6월 책 읽는 곰에서 출간된 나 이거 어려워. 차오윈슈인. 조 선생님이라고. 차오가 조씨거든요. 아 그래? 네. 조 선생. 그래. 이수지 그림의 우로마. 그리고 2019년 6월 흰토끼 플레스의 바캉스 프로젝트 중 출간된 심청 요술항아리 그늘을 산 총각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되는 꿈. 저기 대타로 와서 원래 숨은 곰님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재밌게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어쨌든 물이 되는 꿈을 벌써 재밌어 어떡해. 설명하겠습니다. 루시드 폴 노래하고 이수지 그리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물이 되는 꿈이라는 이미 있는 노래를 그림책 형태로 만든 것이고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쓰고 말씀드리면 편집자는 박세희님, 마케팅 황효선, 제작관리 정수진, 인쇄 주식회사 SJ PMB에서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노래로 만든 책이니까 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년에 발매된 이제 루시드 폴의 첫 번째 앨범 오 사랑의 첫 번째 트랙으로 수록된 곡이에요. 요즘은 이제 음원을 디지털로 듣는 세대라 첫 번째 트랙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첫 번째 트랙이 가장 강력하게 미는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정적인 멜로디에 아주 단순하고 가사 자체가 구체적인 서사가 거의 없어요. 반복적인 가사를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이제 책의 앞표지 책날개 안쪽을 보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설명하기 앞서서 이 책은 일단 이수지 작가님이 책의 물성을 잘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 책도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병풍 그림책이라고 하고 찾아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아코디언 폴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책처럼 펼쳐볼 수도 있지만 모든 페이지가 이어진 형태로 이게 쭉 펼쳐가지고 쭉 넓게 늘릴 수 있습니다. 책의 물성을 이용해서 이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물이라는 게 끊이지 않고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혼자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쫙 펼치면 5.7m가 된답니다. 네, 저도 집에서 펼쳐봤더니 마루에서 다 펼치기 어려운 마루가 5.7m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큰 집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책을 가지려면. 우리 집 마루는 커버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플렉스용이에요. 책은 약간 A4보단 조금 작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세어보니까 8장의 종이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제 형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이 앞면에 있고 뒷면을 보시면 이제 루시드 폴의 가수가 직접 손으로 그린 악보가 편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에 서사가 없기 때문에 줄거리라고 딱히 뭐 말할 바가 없는데 이제 그냥 표현된 그림에서는 약간 그래도 서사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혼자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보조 장비를 차고 이제 물에 들어서는 시점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재활이나 뭐 운동경 같은 거 이제 장애가 좀 있는 친구 같은 경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땅에서는 혼자 걷긴 힘들지만 이제 물에서는 조금 더 자유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파란색의 물이 맞이하면서 물과 함께
아이가 이제 어우러져서 다양한 형태를 변화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한참 어울리다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한 아이가 편안하게 혼자 무리에 떠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줄거리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림이라 아마 직접, 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소반은 저쪽에 다람쥐님의 전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표현을 약간 말씀드리면 드로잉하고 단색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도입 부분하고 마무리 부분에 이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부분은 드로잉하고 무채색의 잉크인지 검은색 수채화 물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아이랑 어우러져서 물이랑 상상이 되는 표현은 파란색 수채화 물감 단 한색으로 쭉 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잘 그린다. 난 색깔 많이 안 써도 나 잘 그린다. 다른 것처럼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안에서는 이제 물감 하나로 표현을 하되 이제 표현 기법은 붓으로 그리기도 하고 찍고 뿌리고 하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셔서 물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파란색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네. 끝. 야, 쟤 공부 많이 해왔다. 오늘 다 긴장했어. 아, 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뭐 네. 오랜만이야, 지난번에 50회. 그건 이제 와서 그냥 수다만 떤 거잖아. 준비할 일이 없었잖아. 네. 아. 힘들었어,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왜 내가 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싶었나라는 게 느껴졌어. 아 맞다, 이런 기분이었지. 공부하는 느낌, 논문 쓰는 기분. 네. 아니, 쟤 논문 쓰면 잘할 것 같아. 자, 아 너무 떨려, 난. 버드 작가님 앞에 옆에서 이거 읽어야 된다니. 아, 제가 소개할 책은 차오원 슈엔 선생님이 글을 쓰고 이수지 작가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책은 책 읽는 곰에서 6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책 줄거리 앞서서 우로마는 한국의 책 읽는 곰 출판사와 중국의 여기서부터 끊어서 중국의 점력 출판사가 5년여에 걸쳐서 대단하죠. 함께 만들어 선보인 첫 그림책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에서는 뒤에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기로 하고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인공 우로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이 우로라는 아이의 아빠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포목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린 딸 우로가 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빠가 보기엔 우로의 그림 실력은 천재의 그림 실력에 틀림없으니까요. 아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우로를 훌륭한 화가로 키워내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우로에게 자화상을 그려보는 게 어떻냐며 화방 거리로 데려갑니다. 마지막 화방에서 우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비웃자 이슬로자를 가진 최고급 아마포를 발견합니다. 화방 주인은 이천이 유명한 서찬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문해둔 캔버스 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캔버스 천을 사오긴 했지만 서찬 선생이 글을 쓰려던 캔버스라고 생각하니 우로는 선뜻 붓을 들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망설이는 우로에게 아빠는 이건 그냥 천 조각일 뿐이야. 내 손에 쥔 붓으로 이 천 조각을 예술작품으로 바꿔버려. 부담스러워. 예술작품으로 바꿔버려. 이라고 응원해줍니다.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자화상은 자화상을 본 아빠는 캠퍼스 속 우로가 더 멋져 보인다며 우로의 그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자화상을 보러 우로 와달라고 합니다. 우로도 자신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자 캔버스는 흘러내린 물감으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놀란 우로는 천을 가져와 그림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로와 캔버스의 끝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끼니도 거르고 그림에 매달리는 우로. 그리면 흘러내리고 또 그리면 흘러내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 캔버스를 아빠는 주저없이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과연 이 캔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로는 자신의 자화상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저 다람쥐에게도 그저 좋아 그림을 그렸고 몰입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해준 고마운 그림책 이수지 작가님의 우로마였습니다. 어떨려. 오늘 다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연이어서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 책을 살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들이 열일할 줄 알았는데 함께하는 작가들이 본인이 열일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남들은 한 권 만들어낼 때 본인은 세 권을 만들어낸다고. 역시 사장님. 책임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진짜 멋대로 하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약간 옛날에 그 아카바스의 키치가 일본 그림책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림을 치히로 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일본 그림책 세계에 본인이 좀 부채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수지 작가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게 한국에 대한 뭔가 부채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 아, 아니래.
고개 저으셨습니다. 아니래. 아닌 걸로. 그래서 세 권을 냈는데 심청, 그 다음에 요술 항아리, 그늘을 산 총각, 이렇게 세 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 권 다 좀 독특한 지점들이 있는데 글이 없거나 글이 있거나 또 아코디언 북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제작의 형식에도 조금씩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특히 심청이 좀 큰 판형에 또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심청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스토리를 뭐 설명해 드릴 건 아니지만 물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파도나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 저 그 질문 준비해놨어요. 물이란 무엇인가 있으시면 잠깐.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 파도야 놀자서부터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인물을 표현하거나 벌거숭이 화가 뭐 이런 데에서도 목욕탕 신이 나오잖아. 그럴 때 되게 인물들이 역동적으로 표현돼 있거든. 근데 인물이 아닌 상태에서 역동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렇게 물결, 파도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물결을 일으키해서 바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거와 보이는 거와의 어떤 역동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나 보다. 그래서 심청 중에서도 특히나 이 물이 많은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 부분을 그 판소리 부분을 띄워가지고 인물 없이 파도만 마치 심청이가 바라보는 것 같은 그 파도만 묘사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고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 보면 여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또 심청에서 오는 그 또 젠더 문제가 있잖아. 그 여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감성 판소리에서 느껴지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감성도 느껴지고 또 파도 자체에서 느껴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고단한 삶에 대한 부분도 느껴지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요술 항아리는 글은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넣으면 우수수수수 많아지는 그런 요술 항아리. 돈 넣으면 돈이 막 수천 배 막 생기고 도끼 넣으면 도끼 많이 나오고 이것도 스토리를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많아. 버전도 많아. 근데 보다 보니까 이수지 작가는 좀 다른 버전을 했더라고. 이게 이 항아리를 밭에서 판 이분이 밭 주인이 이제 보는 상태에서 막 이 항아리의 이제 비밀을 알게 됐어. 그리고 원님한테 찾아가서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 항아리를 나중에 보니까 원님이 슬쩍 여기 뭐 사건은 안 나와.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손짓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얘네 둘을 다 물리치고 내 거 이렇게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아들아 나 좀 꺼내줘 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도 원래 그 땅주인의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에 들어가서 원님의 그 욕심의 그 끝을 좀 보여주는 그 뭔가 의도한 바가 좀 다르다. 특히 이 관에 대한 좀 불만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유추를 좀 하게 되는 요술 항아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리소예요, 이거? 리소 아니 실크예요? 별세. 네, 재미있게 작업을 한 것 같고 그늘을 산 총각은 물이 되는 꿈을 하던 중에 만들었나? 이게 먼저. 이게 먼저예요? 컨택 자체도? 그래서 아코디언 북을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본인 뭐 북아트를 또 전공하시고 하셨으니까 손쉽게 생각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얘 내용은 이 땅은 내 거요 라고 하는 어떤 욕심쟁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쉬는 그늘을 아주 마음씨 좋은 총각이 사들여서 그 그늘이 이 나무가 자랄 거 아니야. 그 그늘이 점점 그 길어지는 거를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그늘을 샀으니 내 것이오 라고 해서 결국은 욕심쟁이 그 돈 많은 사람의 집까지 꿀꺽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앞에는 녹색의 분위기라면 뒤에는 노을 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흥미성 있게 간 부분도 재미있고 또 그늘이 점점 길어지면서 뒷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그렇죠? 그 점점 길어지는 어떤 시간성을 보여주면서 끝에는 대갓집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늘을 산 총각 바캉스 책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바캉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수지 작가를 필두로 해가지고 되게 몇 년 한 3년 전쯤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미국에 또 1년 동안 가 계시고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수지 작가를 필두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림책 작가들 강혜수, 노인경, 서연, 소윤경, 신동준, 조은영, 정진호, 한성민 9명의 그림책 작가가 어벤져스
아, 그리고 거기 진짜. 오정택 작가하고 이번에 이명. 이명혜 작가가 합류했어요. 요번에 합류를 했어요. 영입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사장님이셔. 결성한 그런 바캉스 프로젝트로 그 첫 번째 전래동화 프로젝트를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 발표하고 많은 그림책 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올해 다음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다치면서 아 이게 좀 아쉬웠는데 아까 소개한 대로 원주에서 오픈을 하는 걸로 몇 월이에요? 9월 18일 오픈입니다. 아, 네. 다 새 작품을 선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 할 겁니다. 와, 네. 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나? 속이 썩고 계신 거 아니죠,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또 혼자서 열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마감을 어깁니까? 있어. 누구라고 있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캉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요 새 거 보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거 아닐까? 그 출간을 위주로 되는 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작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제되었던 부분 그 부분을 분출한 게 아닌가. 네. 아니, 보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잘 프로젝트를 선정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상업 출판을 하기에는 참 옛 이야기의 어떤 부분만 딱 따가지고 되게 시각적으로 실험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상업 출판에서 그걸 소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독립 출판 다운 작업을 여러 동료 그 어벤져스들과 함께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말 작년 국제도서전의 꽃이었어요. 찾아가긴 엄청 힘들고 막 내가 막 숨을 찾아줬어. 막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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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데려다주고 막 네. 다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팀 이름을 정한 것도 사실 바캉스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뭐 같이 정하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그 후보들 중에서 바캉스로 가게 된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본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좀 휴가 즐기듯이 물론 이제 즐겁진 않죠. 일이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그냥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캉스라고 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그 외국에 페어를 많이 다녀보면 거기에 매번 가면 이제 새로운 책들이 나오는데 꼭 나오는 책들이 이를테면 뭐 빨간 모자 새 판본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작가의 버전으로 그 뭐 아기돼지 삼형제 네. 그 고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굉장히 작가의 굉장히 작가스러운 마인드로 만든 것들 혹은 현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 것들 정말 그 다양하게 그냥 정말 재미로만 만든 거 아니면 기호로만 만든 거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내가 그 빨간 모자를 지금 하고 싶진 않고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 어떤 아주 강력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러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린 그런 게 없나. 근데 생각해보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까 잠깐 전래동화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옛 이야기, 민담, 신화 뭐 이런 것들이 동화로 포장이 되면서 사실 동화 카테고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수준에서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각 출판사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근데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는 그림들로 다 하나씩은 나와 있어. 그 우리도 이제 다 누구나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옛 이야기 뭐 일로 했던 진짜 뭐 전래를 하고 싶어서 했던 근데 정말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책을 다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여준 케이스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변용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스의 풍부함이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지점만 정확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풀어가는 방식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그림책의 문법 안에서 작가들이 자기만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편하게 기본 그 출판사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여도 괜찮다는 이제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제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런데 이제 그건 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고 또 다들 또 그거 궁금했어. 혼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흥이 안 나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래봤자 이수지 스타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 지루한 거지. 나도 지루하고 보는 사람도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10명의 작가가 하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수록 좋겠다. 많을수록 다양한 버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겹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되게 재밌는 양상인 게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이야기 하나씩을 끌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심청이면 심청. 뭐 그늘이면 그늘 이렇게 별주부전이면 별주부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작업들은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강혜숙 작가는 옛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호랑이 때 되게 불쌍하거든요. 옛 이야기는 어디 가서 맨날 얻어맞고 찔리고 뭐 막 꼬리 잘리고 불에 데워 죽고 뜨거운 거 먹어서 막 여기 식도 다 타고 그런 호랑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 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정진호 작가가 이미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옛 이야기의 배경이 다 고개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개 넘어 고개라는 제목으로 그냥 한 줄기의 이야기는 있지만 고개 하나 넘어갈 때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고개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근데 그것도 이제 책의 어떤 물성을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작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책의 형태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를 제 작업을 쭉 아시는 분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구현을 해보고 해보면 이제 금방 알잖아요. 이건 아니구나 빨리 버려야겠다. 근데 이제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예요? 심청이었어요. 네. 심청은 예전부터 이제 머릿속에 저는 그 심청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그 심청이 이제 그 꽃다운 나이에 그 검은 바다를 대면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만 이제 뽑아서 좀 극대화해보고 싶었죠. 옛 이야기가 사실은 사건 위주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봐야지만 참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완전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볼 때 또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작년에 그 도서전에서 너무 어벤져스들이 막 이것저것 하는데 다 살 순 없고 돈은 다 사면 얼마야 다 산 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마음이 작았어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책이 더 팔린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와서 사준다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고요 눈치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지인 찬스 다 끝났다 이제 다음 도서전이 진짜다 이제는 정말 마음에 들면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슈 선생님 책권 중에서 보사지 하다가 그래도 역시 선생님 가장 선생님 다음 심청을 샀죠 근데 아 정말 딱 절창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 얼굴 쳐다보면서 칭찬할래요 야 진짜 우엉님도 얘기해 주세요 아까 한 얘기 우엉님 저는 그 작년 도서전에 정진호 작가하고 백희나 작가하고 이수지 작가가 북토크하는 거 사회를 봤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게 좀 앞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일찍 가는 바람에 이 절찬리에 매진되는 작품들을 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살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예를 들면 어떤 작품 소윤경 작가 작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매진됐을 거예요 맞아요 다 없어서 못 사시고 그랬는데 이제 풀세트 구입을 했던 사람인데 저 우엉은 우엉 이러면서 다 산 거예요 이렇게 이거 우엉 막 이러면서 샀는데 제가 그때 이 심청을 보면서 이걸 너무 선물하고 싶은 우리나라에 있는 두 사람의 여성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저도 심청은 여성 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그로테스크하다고 할 수 없고 사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얘기인데 그 어린이가 여성 어린이고 또 그 어린이가 나중에 바다에서 건져져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장면도 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그 작년도에 사실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김혜순 시인의 시집이 그리핀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6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시집을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이 그림책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집이 죽은 사람이 첫날부터 49일까지 죽음이 자기를
얘기하는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서전인 거예요. 죽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근데 저는 그 죽음이 말을 할 수 있다. 인물이 되어서 말할 수 있다. 그 연작 시집을 보면서 그게 죽음은 죽지 않았다. 근데 지금 사실 심청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혜순 시인한테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죽음의 말을 쓴 사람과 죽음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도 뭐 실생활에서 만날 일이 없겠지만 별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다는 약간 중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빨리 사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인본을 갖다 놓고 집에다가 잘 모셔놨다가 이걸 언제 전달할 것인가 하다가 한 달 뒤에 찾아가가지고 그 댁 근처에서 전달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여성은 사실 물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여성이 있어요. 예술인 중에. 한강 작가가 이름이 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을에 예태부리 도서전에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국제 알바를 하러 가면서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초대 작가로 이 한강 작가도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트렁크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인본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넣어가지고 가서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 스웨덴. 아 스웨덴이요. 네, 근데 그 얘기 제가 좀 더 해도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많이 참고 계셨어. 네. 우엉. 진짜 이건 진짜 우엉한 얘기예요. 왜냐면 갔는데 한강 작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거기에서 그 스케줄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갖고 오게 생겼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강 작가 단독으로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30분 뒤에 저희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현재 또 이수지 작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때 맞아, 같이 네, 그래서 현재 가서 제가 트렁크에서 그걸 꺼내면서 여기다 사인을 해줘야겠다. 내 책을 왜 가져왔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덕질의 완성을 위해서 서울에서 가지고 왔다. 난 정말 놀랐어. 덕질의 완성. 와 진짜. 그랬더니 이수지 작가가 계속 한강 작가님께 전달을 할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러시네. 아니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이수지 작가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덕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수지 작가가 아 나도 안 그래도 주고 싶은 책이 있었다 한강 작가에게. 왜냐면 이름이 강이니까 강의를 줘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권의 책을 들고 저희가 30분 뒤에 저희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사전 행사에 가려고 제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들고 그 도서전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한 뛰어서 10분쯤 걸리는 거리에 가서 갔더니 한 400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고개를 하얗게 헤치고 원래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원래 가면 그래서 이제 대기실 같은 데 가가지고 문을 쾅 열고 책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저 한강 작가님이시죠? 저 사실은 막 이러면서 야 대단하다. 정성 우엉이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편이 다 재미있고 좋았지만 심청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수지 작가의 전작하고 너무나 이제 다르면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아 이분이 왜 지금까지 물을 그려왔었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프에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게 있으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분면에 물이 나타난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와. 근데 이수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좋아, 재미있어 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면에서는 좀 약간 어둡고 차갑고 스산한 그 느낌도 얘기를 하거든요. 물과 다가 속에 있는 미국고 나 궁금해. 나 린다지 할래 그냥. 이 물과 그 다음에 이 스산함 약간 축축한 느낌? 다 나왔어. 스산하고 축축하고 그 음습하고 막 이런 거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나한테 물어봐. 우엉님이 나중에 그냥 쓰시는 거. 약간 비중적인 면이 있나? 본인한테도? 약간? 글쎄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음습한 사람인데 밝은 척 하는 거야? 네. 근데 책을 재밌다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저는 그래? 편안한 글자 되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흥미롭긴 한 동물원도 되게 재밌고 그게
막 재밌고 발달하는 생각이 드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파도야 놀자는 좀 제가 그 예. 제일 맞죠.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밝은 특히나 뭐 거울 속으로라든지 이런 책들은 뭔가 굉장히 그거 전혀 밝은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맞아, 나 그 책 예. 읽어주는데 어떤 분이 되게 두려워하시면서 막 되게 무서워하셨어. 예. 성인이었는데도. 근데 그렇잖아도 이제 이 팟캐스트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수지 작가님 강연을 들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아 나도 똑같은 어른이구나. 어른들은 저를 가지고 자기 내면 뭐 이런 뭐 자기의 뭐 투사된 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깨진 거울 같은 걸 보거나 이랬을 때 이 저걸 보고 와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책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발달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재밌다 뭐 이렇게. 근데 물은 왜 좋아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수영을 하실 줄 아십니까? 따져 물어. 아니네, 네,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 여자애들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녀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면이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 치마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활달하고 역동적으로 나와서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물도 혹시 그런 이유로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내가 물을 왜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니까 그려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였어? 이렇게 많이 그려놓고? 아. 그러니까 우엉님이 멋있게 쓰실 거라니까. 우엉님이 사산에서 평론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작가는 원래 직관에 굉장히 많이 기댄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분석적으로 하는 작가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굉장히 특히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직관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치고 되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파도야 놀자 같은 거 봐봐. 엄청 논리적이잖아. 이야기 자체가. 가장, 근데 그건 어쩌면 제가 더 저는 굉장히 거기 촉수가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인데 평론가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설계되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오히려 설계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제일 이렇게 별로 도전 의지를 딱 잃고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의미를 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냥 작가가 이미 다 자기 설계도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어떤 설계가 잘 눈에 띄지 않는 또는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직관에 의지해서 작업한 이미지나 글텍스트를 보면 그거는 굉장히 막 붙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는 평론가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좀 계획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직관으로 보이는 차이 같은 게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수지 작가의 이제 그 작품을 후일에 나중에 창작된 뒤에 3부작이라고도 하고 뭐 경계 이렇게 이제 개념을 붙여서 그렇지 그냥 낱낱이 작품을 봐왔던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지? 제 눈에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점선 같은 거. 근데 그게 별로 계획된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요? 예, 예. 뭐 장금이 아닐까요? 내가 감히 말하니까. 홍심하시는데 왜 홍심하시 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이 없네요. 이거.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 그 그림 그리는 그 그림책 작가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왜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이수지 작가 책을 보다 그랬더니 우엉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 그림 안 그려봤지? 그럼 네가 그림 못 그리는 애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그 이수지 작가 손이 그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서 이건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제가 이제 그 작가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손이 그려요? 그랬더니 아 난 잘 못 그리니까 그게 안 되지. 난 다 계획해서 그린다. 근데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내 그림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또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그 안에 갇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갇히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맴맴 돌기 시작하는 그런 작가들이 꽤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도 그게 그러니까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굳이 엮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사실 그때마다 머릿속이 되게 하얘져요. 뭔가 손에 쥐어드리고 싶지만 쥐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크게 그게 어떤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들은 쌓여서 뭐 언젠가 어디선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만 이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난 게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제가 보다가 영화관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김혜자 배우님이 이렇게 막 춤을 추시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마지막 장면까지 감독의 머릿속에 보이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영화에 몰입이 안 되고 자꾸 프레임 밖으로 제가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봉 감독의 되게 묘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뭔가 연극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나 보고 있는 나를 의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렇게 하는 게 감독의 의도일까, 감독의 머릿속을 보게 만들고 감독이 여기서 왜 이 씬을 넣는지를 알 것 같게 만드는 게 저 사람의 의도일까 아닐까, 그럼 나는 그런 류의 작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그 작품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조차도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좀 알겠으면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되게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창작자라 그런가 봐. 약간 나 같은 애는 그냥 확 몰입해가지고 막 와 재밌네 이러면서 꿈꿈꿈해 이러면서 머리 아파. 나 그때 그 느낌이 딱 기생충 뭐 이러면서 창작자라 그런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아 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구나. 근데 특별히 많아서 특히 이렇게 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서. 근데 또 이제 물이 되는 꿈 이번에 나온 거를 보고 제가 막 인스타에다가 보셨잖아요. 막 뭐 난리를 쳤는데. 왜 인스타에다 나 인스타 안 해가지고. 부러워 막 이러고. 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수지 선생님 하면 물 이렇게 딱 다들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물이 되는 꿈하고 연결 이 노래를 저도 되게 좋아했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수지 선생님과 연결해서 기획을 한 편집자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또 물 이수지 또 식상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아, 식상할 정도예요? 나도 몰랐는데.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 저 막말 토끼니까요. 근데 난 저것도 보면서 아주 마음껏 그렸구만. 막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뭐 하고 싶은 대로 했구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표지가 안에는 괜찮았어. 근데 표지가 너무 흐드적흐드적거려가지고. 단단해서 그게 좀. 이게 딱 잡혀지지가 않아서, 야, 이 느낌은 좀 뭔가 허술한 느낌도 들고, 좀 뭔가. 하나쯤은 마이너스 된 느낌?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루시드 폴이 약간 이렇게 되게 엄청 똑똑한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 늘 난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하나쯤 뭔가 이렇게 빼놓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약간 아 그런 느낌을 좀 반영했나? 막 이런 생각도 과도한에서 아니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손에 집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이렇게 가볍고 흔들거려서 불안했어 사실. 근데 이게 물이잖아요. 아니 그 나중에 나 인터뷰에서 네. 봤어. 아 그래요? 아,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오는구나. 물처럼 네. 낭창낭창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한 하드커버로 만들면 이상할 것 같은데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거를 반영한 거구나라는 거를 근데 내지에선 좀 이해가 됐는데 그 예전에 엔조 마리의 그 시소 책이 커버 그 종이하고 내지하고 이렇게 확 분리가 되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거 자체 알맹이하고 겉하고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거든. 그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커버가 아니면 일단 책이 좀 후줄후줄 후줘 보이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후줄근 정도라 아, 그래요? 후줄근 아니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좀 그런 게 있고 그 우리가 또 책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급진 어떤 그 책에 내가 이 돈을 주고 지불한 만큼 가져가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책의 꼴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일부는 그냥 그것도 작가의 의도려니라고 생각을 그냥 봐주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종이 그램수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낭창거려서 근데 애초에 의도는 지금 생감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병풍 스타일의 그림책들이 나온 게 꽤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하드커버로 한쪽을 붙인 게 대부분 많고 그러니까 그 책의 관리를 위해서라든가 뭐 여타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죠. 보통은. 그런데 저는 그 샘플들을 다 봤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어디 묶여 있는 게 싫고 물인데 물인데 돌아다녀야 돼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그냥 감각적인 그냥 생각인데 그냥 옷처럼 입었다 벗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책이 본문이 표지에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엔조마리 시소 책도 참고로 했고 그래서 좀 책이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많이 편해 보이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런 생각들의 이제 결과죠. 결론인 거죠. 저도 불만 세력인데요. 세력이야? 세력까지 있어? 두 명이면 세력이지. 기합하고 있어. 토끼 당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봤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루시드 폴의 팬이기도 하고 선생님 팬이기도 해서 뭔가 더 아티스트 북처럼 나왔으면 하는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힘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작가와 출판사가 이제 같이 얘기해서 하는 결정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들 더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콜라보로 해서 책을 낼 거면 장정도 좀 더 하고 돈을 더 낼 용의도 있는데 더 들여서 종이도 더 좋은 걸 쓰고 돈을 낼 더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그 불우한 시대의 그림책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 책이 저는 책이 비싸지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가 있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북에서도 그렇고 이 파인프레스라고 하는 그 트레디션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정말 장정 잘 해가지고 하나짜리 되게 비싸게 파는 형합 넣고 막 해가지고 자기 개인 프레스에서 찍어낸 그런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부가테에서도 한쪽 라인은 그렇고 한쪽 라인은 개념 미술에서 이제 출발을 한, 그래서 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예술 운동으로서의 뭐 그런 라인이 있어서 이쪽 라인은 정말 싼 용지에다가 인쇄 퀄리티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중철로 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서 항상 이 갈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중요한 물건으로서의 책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완성본으로서 진짜 딱 작품으로서의 책, 그런가 하면은 책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이라는 게 내가 추구하는 게 과연 그럼 이걸까, 그 원 오브 카인드 딱 이 느낌일까, 아니면은 좀 더 편안하고 대중적이고 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책이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더 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결국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퀄리티를 낮추면 안 되는 거지만 되게 애매한, 예, 애매한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인도에서 하는 북페어에 간 적이 있는데 와. 어땠어요 거기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북페어들은 되게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디아의 뭄바이에서 이제 북페어라기보다 어린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제 책을 설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타라북스가 나왔고. 타라북스가 막 많이 다니기 전이에요. 네. 타라북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책으로 이제 어떤 독서 운동을 하는 단체가 나와서 둘이 붙은 거예요. 싸움 났구나. 정말 딱 이게 대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라북스는 완전 고퀄리티의 수공으로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력을 다 넣어서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서 그걸 결국 이제 유럽에 갖다 판다. 우리한테 이런 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말 제일 싼 그 광고지 같은 종이 그래서 정말 한 책 하나에 5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간 벽지에 사는 애들한테 공급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완전 양극단이 이렇게 딱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전 제3자로 앉아가지고 잘한다 막 이러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그런 주장들이긴 하지만 그게 책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림책으로 들어온 계기 자체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 미술의 세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다가 또 그때 이제
그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시작하면서 출판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와서 그때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막 좋은 그림책들 막 번역해서 쏟아지던 시기이니까 그런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데 이거는 내 작업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미술학도의 딱 그런 딱 그런 전형적인 생각들. 그렇지. 그 뭔가 좀 더 거대한 그 목표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지고 그래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아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아 책이라는 매체로 예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이제 그쪽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이 같은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가의 세계를 보여주는 개인 작업으로서의 책과 그 다음에 또 어린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예술은 완전히 다른 예술인데, 그 두 개가 이렇게 제 안에서 계속 겹쳐 있는 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속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계속 조율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또 이제 이렇게 또 확 가보고 또 저럴 땐 저렇게 확 가보고,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이 아마 되게 산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런 간극을 보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그림책판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시간이 가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쯤에는 어린이 책이면 그냥 어린이 책이지 어른을 위한 그림책 따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어린이 책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 몰아붙이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그때에서 지금 현재로 넘어온 게 진짜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란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지점들은 비슷하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엄청 빨라지면서 사실 예전보다 의식의 흐름이 빨라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익숙해지면서 또 빨리 전복되고 막 이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맞는 얘기고, 저도 뭐 기획자로서 늘 느끼는 부분인 거, 저는 또 디자인이라는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적인 거, 되게 그래픽적인 거, 관념적인 거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굉장히 아이들하고 친숙하게 막 종이 오리기 하면서 놀고 하는 막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그거는 늘 뭐 작가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늘 이제 그림책 만들면서 이렇게 어린이를 늘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보고 뭐 이런 편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여기저기에 인터뷰를 하거나 막 이런 걸 보면서 하셨던 그림책 어린이부터 보는 장르라고 쓰셨던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맨날 써먹고 다녀요. 일찍이 이수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한 말은 아닐걸요. 어디선가 저도 들은 얘기일 걸 것 같고.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니 이번에 그 사일런트 북스도 우리는 그럼는 그림책, 그럼는 그림책 되게 많이 그랬는데 이수지 선생님께서 소리 없는 책. 그림책이라고 그게 뭔가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지금 람페두사 프로젝트 소리 없는 책 전시가 순천에서 이제 끝났어. 네. 그 자료집에 이수지 선생님이 이제 그 소리 없는 책에 대한 그런 그림책에 대한 글을 짧게 쓰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막 널리 퍼뜨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 주세요. 예, 블로그에 이제 올렸습니다. 아, 올리셨어요? 이제, 이제 전시가 오픈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들어서 그 장르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로 뭔가 생각하게 하는데 또 아 그렇지 맞아 소리 없는 책이라고 할 때 뭐 글 없는 그림책이라고 할 때 이름에 따라서 달리 그 장르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쓰신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좋았던 일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름 붙이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온 말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거고 그냥 worldless picture book 그러면 말 그대로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파도야 놀자에 상을 주면서 줬던 상 타이틀이 이미지 하이픈 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이미지 중심의 글이라는 그걸 붙여준 거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로냐를 중심으로 사일런트 북이란 말이 뭔가 대세가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사일런트 북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한 번도 저는 사일런트 북이 사일런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건 그래. 예, 특히 책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특히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이 사일런트 북을 정말 시끄럽게 읽기 때문에 사일런트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실은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울리는 어떤 공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결국 그 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일런트 북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은 이 사일런트 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수용자 중심의 표현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 표현은 그냥 만드는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쓴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전체로 뭉뚱그려져 있던 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 없는 그림책, 소리 없는 그림책 이런 얘기가 없는을 중심으로 한 번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림책 안에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책이 가지는 이야기의 특성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그림인 책, 소리가 그림인 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일런트 북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의 책이 아니면 소리가 그림인 걸 만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소리가 그림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소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그치. 있을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 사일런트 북이 굉장히 수용자에게 많은 참여의 권한을 주는 책인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세계는 다 소리를 글자로 말하는 세계인데 내가 소리를 그림으로 읽어야 된다는 차이에서 오는 그 가변성, 굉장히 행복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없는 책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편의적인 분류고 그 활자 문화 중심의 분류인 것 같고 그렇죠. 무척 네. 활자 문화 중심이지. 그래서 뭐 이야기가 그림인 책, 뭐 소리가 그림인 책 이렇게 말하는 그럼 이제 뭐 냄새도 그림이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면 그림책을 이제 몇 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면 내가 정의를 하리라. 그래서 그림 더하기 책을 좀 밀다가 왜냐면 이제 그건 순전히 제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림과 책이 있다. 글자는 없고 순전히 그림의 논리로 밀고 가고 책이라는 매체가 강조되는 그림 더하기 책이다를 밀려고 되게 애쓰다가 그게 어감이 안 좋아서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계속 뭐 외국 되게 많이 다니고 유학생활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외동딸이잖아요. 제가 그 어머님이 쓰신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여기 어머님이 에세이를 쓰셨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수지 씨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혼자서 여행을 무전여행?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었어요. 버스비는 있었어요. 버스비 있었구나. 국내에서. 그러니까 약간 역마살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 지구인. 돌아다니는데 뭐 지금까지 사실 책으로도 돌아다니지만 또 책이 워낙 여러 군데 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사실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 지금 현재. 뭐 아프리카에 가 있을지 뭐 남미에 가 있을지 모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하고서 가장 놀라웠던 게 그림책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 돈 안 내고. 본인이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작가들이 코로나 얘기는 잠깐 빼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저는 이런 페어를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사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페어 가도 걔가 있고 여기 가도 걔가 있어. 그때 예테보리 가서 벨기에 편집자랑 만나가지고 또 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그러고 야 근데 그 사람도 이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무슨 펀드만 있으면은 자기 페어 돌아다니는데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각 페어마다 이번에 저 샹하이 북페어도 그랬잖아요. 편집자들을 초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원래 다니던 애들만 이제 그런 거 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모임은 다 또 걔네들인데 저번에 갔을 때 또 다 아는 얼굴들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비행기 값 줘. 먹여주고 입혀주진 않지. 재워줘. 그 다음에 그때는 정말 중국에 있는 출판사 인쇄소를 견학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 편집자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서로 교류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 직원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영어가 다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가면은 너무 편안한 영어들이 그냥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영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이제 되게 친밀해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생기면 계속 좋은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발언 기회도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넉살이 좋은 것 같아. 넉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막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수진 선생님한테 생각해보니까 진짜 배운 게 많은데, 선생님이 그 얘기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상하이든. 기회만 있으면 하죠. 볼로냐 가서도 왜 편집자들이든 작가들이든, 그러니까 부스만 돌아다니고 일만 한다고 좀 강연 좀 들으라고. 나. 나 일만 하다 왔잖아. 저도 늘 가서 일만 하다가 이수진 선생님하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이수진 선생님 그때 이제 그 뭐야, 뉴욕타임스 베스트일러스를. 그 작가들과 함께 네네 다 있었죠 그때. 네, 네. 그 작가들과 강연할 때 그 강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강연을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했네. 네. 아니, 근데 네. 장벽은 언어야. 그렇구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아니, 그렇긴 한데 그 되게 맨날 우리가 하던 거라서 그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가면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도 참 리스닝과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번 처음 갔을 땐 진짜 너무 안 들렸고, 계속 가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림책으로 여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 세계에 와서 이수지 작가님이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우엉은 뭘 알게 됐냐면, 그림책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우와. 정말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정확하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회화 학원을 가면 이제 뭔가 여행 영어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 또는 뭐 어디 어려운 걸 배우는데, 이건 다 아는 책 제목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다 아는 단어들로 구성된 낱말들이 세계에 떠돌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그림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라는 걸 리뷰 같은 걸 막 찾아서 읽어보시면, 뭐 커커스 리뷰든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이든 그런 데 계속 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새는 옛날처럼 종이 지면이 아니니까 그냥 다 볼 수 있거든요. 접속만 하면. 그러면 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책 리뷰를 쓰는 사람들은 절대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들을 써주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일까 그냥 상상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누가 저한테 번역해서 지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닌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계속 보시다 보면 진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다. 얘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하더니 이번에도 이런 얘기하네.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수지 작가랑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작가들이 선생님처럼 외국에 진출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한다는 거야. 수지 씨가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뭔가 주어지는 답을 주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뭐 하여튼 그러나 봐. 근데 사석에서는 아니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신인 작가들 많이 가리키잖아요. 지금 그림책 세계에 입문을 많이 이제 가리키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 마지막 시간에. 영어? ABCD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작품을 설명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단어 몇 개는 주워들을 수 있는 정도만 까지만 하자. 그래서 좀 진출해보자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가서 듣고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처음에는 막막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더 안 들리고 더 말도 안 나오다가 조금씩 이탈리아식 영어 너무 듣기 편하잖아요. 막 우리말 같아. 감사할 따름이죠. 이탈리아 사람들 강연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 미국 이런 거는 되게 막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들리는데, 욕망만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고. 찔리는데 욕망만 키우지 말고. 아니 실행을 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 재료를 사듯이 그 실행을 하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영어도 조금 어느 정도 준비해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만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볼로냐라는 게 있대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볼로냐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비행기 값이 막 너무 싼 거야. 이게 시외버스
값인 거예요. 게다가 그때 막 저가 항공이 막 런칭하던 때였어. 그래서 무슨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밀라노에서 런던이 10유로인 거예요. 만 원? 가끔 그런 티켓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주지 이러고서. 가주지. 짐 같은 거 안 싣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 그냥 날아가면 되죠. 뭐 자리도 좋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그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작업하던 그 앨리스 책을 들고 간 거죠. 그냥 더미북을. 그걸 뭘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일단 북페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 책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또 책만 보면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뭐 꼬라인이랑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가서 보고서 너무 놀랐던 건 나 같은 애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데 하나같이 큰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어디에 부스에 줄을 서 있는 걸 본 거죠. 저게 뭐야? 그러고 가서 이제 구경을 했더니 자기 작업을 갖고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날 이제 다 배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 쓰고 그럼 명함도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이래 이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친 듯이 준비를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진짜 그 그림도 막 그 게다가 이제 그 전에 마침 제가 그때 토끼들의 밤을 보냈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픽션 거기에서 됐어요. 잘 됐잖아요. 그림도 걸려 있겠다. 나는 팔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거울 속으로 하고 토끼들의 밤을 그래서 책을 거의 다 만들어서 더미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출판사 그러니까 그 출판사 그 카탈로그를 거기서 나온 책들 보면 나랑 좀 결이 맞을 것 같은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무조건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너무 바빴던 거예요. 이게 10시 미팅, 11시 미팅, 1시 미팅, 점심 뭐 먹고 뭐 어쩌고 지금도 줄이 길던데 길어요. 그때는 편집자들이 이걸 즐겼어요. 진짜 특히 유럽 쪽 편집자들은 이걸 힘들어하지 않고 뭔가 한마디 더 해주고 서로 좀 좋은 작업을 골라내려고 이 다 열의가 있었던 때라서 정말 격의 없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네 작업은 어떤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를 이제 탁탁 던져주는 거죠. 뭐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생겨나고 이제 막 프로모션 한 거죠. 나 저기 그림 있어. 나 이거 됐어. 그래서 한 군데가 이제 거기 가서 보고서 와서 계약을 하게 돼. 기도 했고 그때도 그래서 꼬라인이랑도 꼬라인이는 이제 이미 앨리스 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울 속으로 또 만들어서 가서 보여줬더니 이제 뭐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팔러 갔으니까 이걸 팔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거울 속으로를 들고 막 다니면서 막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어디서도 괜찮대. 근데 나중에 꼬라인한테 연락이 왔어. 야, 우리랑 하기로 했는데 너 막 보여주고 다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래. 이탈리아 사람 무섭거든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보여주고 다닌 걸 어떻게 알았지? 나를 꼭 하고 싶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무슨 더미를 봤는데 괜찮더라 그럼 자기들끼리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오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똑똑한 것 같아요. 보통 화가들이 자기가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상상마당이나 뭐 힐스나 이렇게 졸업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거기 쓰고 막 피드백 받고 하거든. 근데 막 이렇게 혼나고 오다가 그 편집자들이 막 던지는 거 너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막 던지는 그런 얘기들 나달해져가지고 막 부스에 들어와서 막 울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컨택이 없었다 걔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 뭐 이 편집자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진짜 그러니까 보통 내가 봤을 때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빨리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좋아해지다니 막 나한테 막 혼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해지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쵸.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자기 중심적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데 그쵸. 한 가지 그럼 덧붙인다면은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꼭 출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약간 동료의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꼭 해보라고 하죠. 사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수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쨌든 저쨌든 처음에 일단 가봐라. 일단 가보고 상황을 봐야 내가 뭘 준비하고 뭘 할지를 실감할 수 있으니 여기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일단 가방 싸들고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영어도 하고
어, 그렇지. 영어는 좀 하자. 못해도 되는 아니다. 아, 영어 못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식 교육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말을 하게 하거든. 근데 말을 하면 되게 재밌어.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게 되잖아. 사실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 이게 들려야 뭐를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근데 잘 안 들리면서 말만 하다가는 말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주의하시고 리스닝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어머나 시리가 켜졌어. 뭐 아무튼 리스닝을 중요시 해야 된다. 오늘 무리되는 꿈까지 좀 털어봤는데 충분히 털은 것 같지 않아? 아, 시간이 막 쫓기고 있어. 아, 벌써? 아, 어, 무리되는 꿈 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 얘기는 거의 안 했어.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사실 루시드 폴이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했거든. 만났어요? 아니요. 어머. 글작가랑 그림작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 철칙입니다, 철칙. 이,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언젠가 만나겠죠, 뭐. 아.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아니었으면 두 분이 같이 뭔가 그런 북토크도 하고 그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근래에 노래를 갖고 대중가요를 갖고 그림책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 다른 것들도 되게 다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가사 자체도 의미 자체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거를 갖다 다시 그림의 서사를 얹은 부분이 난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래에 BTS 가사집 나온 거 보고 내가 보니까 내 패친이 또 디자인하셨더라고.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출판사에서 먼저 이제 루시드 폴한테 제안을 했는데 루시드 폴이 그림책을 잘 아셔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받고 그러면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루시드 폴이 저한테 뭐 이수지 작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 머릿속에서 이제 제 작업에 대한 어떤 상이 있을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트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쪽에 흡수되거나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일하기보다는 두 개의 세계가 공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분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업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기의 노래를 아름답게 그려주기를 바라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그림책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번역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번역도 하시고 그냥 그림책이란 문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노래란 건 어차피 이제 하나의 완결된 세계이니까 시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화는 정말 무리수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렇지. 좀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그게 많이 힘들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되려면 시는 시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림은 그림대로의 세계가 있어 서로가 서로를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래는 이미 하나의 완결된 세계고 게다가 이미 오래전에 나온 텍스트인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이걸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이제 큰데 그거를 잘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오히려 안 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워낙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무리되는 꿈 자체가 기승전결이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게 막 해소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다시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굉장히 이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성긴 텍스트란 말이죠. 서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리되는 꿈을 보여주는 방식일 텐데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주인공이 이제 오가면서 노는 게 이제 막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이 꿈으로 진입할까가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책은 진행이 된 건데 나중에 뭐 사실 그 폴님이 글을 쓰셨어요. 네. 우리 폴님이에요. 네. 폴님이 그 책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걸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를 그래도 읽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는 그냥 서로 편지만 좀 몇 번 써서 오갔어요. 그 책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정말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만나서 그걸 깨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다들 루시드 폴을 만났느냐 물어보는데 저는 그 연장하고 싶어요. 이 좋은 느낌을. 그러고 보니까 파도야 놀자도 제가 그때 들었던 걸 기억을 했을 때 보통 미국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컨텐츠를 연결하잖아요, 출판사랑. 근데 수지 씨는 그 파도야 놀자를 웹으로 투고를 해서 그 연결이 됐다. 홈페이지 아니 뭐 웹은 투고? 아니고 이메일 투고? 아니 그냥 보냈죠. 우편으로. 아, 이렇게 우편으로. 아, 그래서 그 편집자를 안 만나고 안 책을 만나죠. 진행했다고 내가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살아 돼서 사는데 이제 항상 주어진 조건에 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갔으니까 난 미국에서 책을 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 내가 뭐 미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출판을 하셨던 작가들한테 좀 여쭤봤는데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잘해보래요. 그래서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그다음 그래서 막 이제 그때는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무슨 그 미국의 작가 연합이 있어요. 그 소사이어티 뭐 그 일러스트레이터 뭐 긴 이름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서부에 있는 건가 보다. 하여튼 그 아니야? 연합이 있어서 그 연합의 매뉴얼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사면 거기에 웬만한 편집자들 뭐 전화번호도 있고 근데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살짝 비쌌는데 그 돈을 내기가 싫은 거야. 아니 좀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럽고 꼭 내야 돼?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지. 어차피 내 책을 내줄 때는 한 군데일 텐데 내가 뭐 꼭 많이 알아야 돼?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미국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몇 군데 내가 이름을 알고 책의 품을 아는 데만 적었어요. 적어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했더니 다 무섭게 써 있는 거야. 에이전트 없으면 네가 아무리 원고를 보내봤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통이다. 절대 보내지 마라. 우리 힘들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다 하나같이. 그랬는데 딱 한 군데가 그 말이 없었어. 그게 크로니클 북스였어. 그래서 없으니까 보내봐야지 그러고서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온 거지. 이수지 작가님 덕분에 다른 출판사들이 좀 그걸 오픈하지 않았을까?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받아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해는 가요. 워낙 거기 미국은 너무 보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일일이 다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걸르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거의 이제 출판사 수준이고 출판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에이전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제가 된 한번 정제가 된 것을 받아서 보고 싶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 가지 비밀은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에이전트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막 보냈던 더미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아. 가지 않고 보기는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기는 하구나. 근데 이제 연결은 안 된 거죠. 근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고 다른 책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김공공님도 비슷한 일을 하시지만 저희가 신인의 원고를 받으면 보통 이제 보내신 분은 내가 누군지 내 원고가 뭔지를 다 종합적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는 사람은 그 모든 다른 정보를 딱 배제하고 그냥 작품을 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작품을 보여준 사이는 이게 쉽게 잊히지가 않아요. 그 작품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면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작품이 있었지라는 거는 상당히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단계에선 책으로 만들 수 없는 상태더라도 계속 마음이 그쪽에 이렇게 일부는 가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이 어딘가에 가서 책이 나온 걸 보면 정말 아무 정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 작품이 지금 저기 가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반갑고 그 마음은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마음이니까 사실 혼자 가지 있는 건데도 그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막 혼자 박수를 이렇게 물개 박수를 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독자한테 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보내신 분들은 피드백이 바로 없거나 이게 책으로 바로 나오자 뭐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내 작품이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어머머 우엉 선생님은 지금 되게 좋게 포장해 주셨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기억하거든요. 그 초안은. 근데 출판이 됐어. 출판이 됐는데 그 초안을 내가 연결 안 한 이유가 있잖아. 뭔가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거나 막 이러면서 기억이 이제 나거든요. 아, 인상적인데 이건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생자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막 혼자 막 땅을 치는 거야. 왜 이걸 그냥 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 솔직히. 근데 그걸 기억은 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사람이는 이름도 기억 못하고 얼굴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 작품이 딱 나왔을 때는 오! 얘 이 작품 있잖아. 요 이야기는 아는데? 이렇게 오더라고. 그림책은 검토도 빨리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진짜 뭐 투고를 받을 때 뭐 동화 원고 너무 긴 거는 쓱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러는데 그림책은 그래도 거의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투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자기랑 잘 맞을 만한 곳에 이제 보내고 근데 그 시도를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그래서 한 권만 출판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없어. 사실 한 권만 되면 돼. 한 권이 되면 이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그 시장에 진입이 돼서 내 책이 이제 실제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이제 연락들이 오기도 하고 자기가 또 책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또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들었지? 응? 아니 문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옥문이 열리는 거 <거면서. 웃음> 아, 책 얘기를 하시죠. 저 그래서 물이 내리는 꿈 책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게 아까 전에도 이수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성된 형태의 그 예술 이미 있는 존재한 거를 책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문화적이랑 예술 작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봤던 거면 배타적이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깨고 더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예, 리메이크 했을 경우 처음 들었던 곡이 늘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더 유명한 사람이 막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노랫말 그림책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궁금했던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도전이지만 사실은 그걸 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보고 아 이게 정말 잘 됐을까 이게 봤는데 저는 사실은 살짝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근데 특히나 이 뒷면에 이 노랫말 가사가 아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 일단 팬심으로 사는 분 입장에서는 루시드 폴의 손글씨가 적혀있다는 게 되게 선물 같을 수는 있는데 이 책이란 형태로 놓고 봤을 때 이 뒷면에 굳이 이 넓은 페이지를 왜 이 악보를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 좋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왜 그래요? 앞에 나 좋은데 앞에 뭔가 나는 이 노래를 음반을 샀는데도 기억을 못했어. 근데 다시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다시 듣고 했거든. 근데 이수지 작가가 앞에서 약간 이 노래하고 전혀 별개의 서사를 그다음에 근데 노래의 어떤 리듬과 같이 가는 것 같은 서사를 보여주잖아. 근데 그 뒤에 탁 붙어서 내가 마치 노래를 듣는 거를 루시드 폴이 써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나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거든. 사실 이 이야기랑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양면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아티스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너는 그 그러니까 노래에서 시작해서 다른 이야기를 앞에서 펼쳐졌는데 뒷면에서는 또 다시 노래로 돌아오고 아 그리고 사실 좀 그런 면도 있었어. 아유 루시드 폴도 한 게 있구나. 아 근데 뭔가 이 손글씨까지 루시드 폴이 쓴 거야. 아니 그 손글씨는 제 글씨예요. 그러니까 원래 손글씨로 써주셨는데 그 글씨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체가 활자가 두 개로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걸 따다 이제 한 거고요. 코드 기호는 루시드 폴이 네, 나머지는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악보를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감자님의 말씀은 저도 10분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또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병풍식 재본의 문제가 뭐냐면 광활한 뒷면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광활한 뒷면인데 쟤는 정말 말 그대로 뒷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음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안 맞아. 도배 같은 거죠. 안 맞을 수 있어서 굉장히 거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는 그냥 뒷면이에요. 정말 그 영국 무대 뒷면처럼.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되는 꿈은 한 바퀴 돌아서 난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는데 제자리를 오려면 뒤를 다 짚어가야지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악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책이 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다 하나씩 해가는 핑계거리인데 사실 난 병풍책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루시드 폴라는 거를 걸린 거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워낙에 음악을 책으로 만드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혼자 하던 작업도 있었어요. 언젠가 나오겠지. 아 혼자 하는 작업이 있다. 있는데. 그러도 마중에 출판사들이 지금 다 노래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악보가 저는 너무 항상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음악 노트를 빈 노트만 봐도 이제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거가 시각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악보나 저 음표 같은 게 어떤 하나의 그냥 시각적인 자극으로만 다가오지 저게 뭐 노래로 들리진 않죠. 그래서 저 악보를 뭔가 그림책에 넣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러면은 저 이음 매에 걸리지 않으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또 앞에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빵빵 때렸으니 뒤에는 이제 좀 여백을 주면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적절하게 이제 저걸 배치를 해서 저거를 짚어가면서 또 그림도 살짝 얹고 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낙서하듯이 살짝 그려놓은 네. 것들이 아니 그거를 하다 보니까 막 중고등학교 때 막 예쁘게 수첩 꾸미고 막 그랬던 옛 기억이 그 이후로 멋있는 것만 하느라고 힘줘서 사느라고 이수지 작가가 팬아트를 해준 거잖아요. 아, 그치. 그거, 예, 저 정말 팬심으로, 예. 그 과정도 재밌었고,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가긴 한데, 아, 저게 병풍책을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해요. 아, 상태에서, 예. 저는 그리고 이 무리되는 꿈이 2005년에 음반이 나왔고 이 책은 2020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2008년에 이미 이 작품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수지 작가가 나의 명언 화실에 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쓴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이 마치 예언처럼 2020년에 등장할 그림책의 해설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저 책을 이수지 작가 작업하는 줄 전혀 몰랐고 정말 서점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인터넷 서점에서 저도 이제 보고 사가지고 그걸 뜯어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명언 화실에 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이제 막 찾아봤는데 그래서 오늘 적어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물 속에 잠긴 것, 물 위에 뜬 것과 물 위에 비친 그 모든 것들이 물을 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물을 그리지 않고서도 물을 그리는 33면에 나오는 그 진짜화가 선생님의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 물이 되는 꿈을 이미 그릴 준비가 십몇 년 전에 표지가 그 말을 표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물 속에 바다 사자가 지나가고 네. 있고 그다음에 물에 비치고 그리고 아이는 물에 떠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그려야 거죠. 어, 선생님 네. 무섭네요. 웡, 웡,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내가 맞아. 물을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림이 되게 매력적인 게 생각하는 바를 약간 뒤집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 그게 그냥 간단한데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빛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을 해야 얘가 이렇게 딱 입체가 되잖아.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하얗게 되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면 어떻게 그리지? 그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했던 거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지우개로 이렇게 싹 지워내는 걸 보고 이게 덜어내고 지우개로 그려지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고 약간 소름이 어렸을 때도 쫙 끼쳤거든.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전복시키는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이제 학생이지만 예, 그냥 그린다 그래.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우엉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이건 그림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재현이 있고 그 재현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워야만 그게 보인다는 형체 또는 뭐 물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게 그림 없이 는 설명되지 않는 거여서 사실 그 네. 지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선 그림책에 나온 거죠. 그리고 여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다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운다는 행위도 그리는 거고 또 이렇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죠. 한번 그림을 못 그리던 잘 그리던 그림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 조금 생각의 환기나 어떤 다른 지점들을 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미술 교육이 좀 그런 쪽에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림을 지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되게 기능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래서 잘 그리는 애 못 그리는 애. 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림을 이제 못 그리면 미술에서 이제 밀려나는 미술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삶을 이렇게 밀려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고 그 코드를 읽어내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술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질문. 네. 저기 그림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전시를 못 봤는데 이렇게 끊어 그리신 걸 나중에 연결한 거예요? 연결해서 그린 것도 있고 끊어 그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계획을 하고 그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무슨 무당이 춤추듯이 물감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서 그림을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붙였어요. 어떤 그림이 서로 붙나. 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나중에 연결하고 그런 부분. 네네네. 왜냐하면 좀 자유롭게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려면 그게 필요한데 난 이게 일필휘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쫙 펼쳐져서 했나? 라는 생각도 했지. 대충의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 분수 장면 여기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이 되는 요 대목이 음악을 들으면 물이 되는 꿈 그러면서 그거 악기 이름 뭐죠? 이렇게 차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레인스틱. 그게 소리가 차르 흘러가는데 그게 이렇게 막 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장면은 픽스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게 뭐 깊은 물로도 가야 되고 얕은 물로도 가야 되고 또 뭐 하늘로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앞부분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저는 이제 물 표면으로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물 표면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부서지는 어떤 점들이랑 분수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 물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지점들에 대한 생각은 미리 해두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계획을 한 건 아니었죠. 그 즐거움이 되게 커요. 물만 쭉 나온다는 게 그리고 이 가사가 맥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점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툭툭 던지듯이 나오는 거라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 장의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되고 앞에 물방울이 뒤로 튀어와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변하고 그걸 계속 이거 어떻게 변했지? 뭐 이런 즐거움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저거 우로마 저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 열심히 소개 하고 있어. 나의 명언하실도 본인 얘기처럼 해서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남의 글에 그림을 그렸어야 했나? 왜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를 했지? 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문헌 선생님. 조문헌 선생님. 이라서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좀 사실은 기획이 좀 있는 거죠. 그때 워낙에 이제 출판사들끼리 얘기가 된 상태였고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라는 기획이 이제 사실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길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원고가 두 개가 왔었나요 그때? 아, 전 몰라요. 두 개가 왔어요? 네, 원고가 두 개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림이라는 주제를 또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5년씩이나 이걸 하신 건가요? 5년이 작업 시간이 5년이 아니고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이 프로젝트를 좀 많이 뒤로 미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주셨죠. 또 이제 워낙에 처음에 왔을 때 원고가 엄청 길었어요. 거의 그냥 동화였어요. 그거를 그림책으로 바꾸는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왔다 갔다 하고. 단편도 아니고 장편이었어요? 거의 장편이었어요. 정말 구구절절했어요. 아니 저 간단한 저 얘기가 구구절절했는데 원래 저 조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쓰는 분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길었어요. 내용도 스타일.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뭐 삽화를 그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림책이라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조율을 하자고 해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엎친 데 덮쳐서 그 그것 때문에 그때 다 밀렸잖아요. 중국 그쵸. 관련 일들이 하여튼 다 겹쳐서 뭐 하나가 가면 소식이 이제 영영 끊겼다가 아직 살아 있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횟수만 계속 넘어간 거죠. 글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구나. 그 책 소개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조 선생님의 원고를 고치게 한 최초의 아 다른 작가들은 거의 안 고친 거야? 그러니까 그 차오원신 작가가 중국에서 굉장히 위상이 어마어마해서 작가 옆에 부주석 네. 부주석 부주석이야 베이징 작가 옆에 부주석님 어. 맨날 차오신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감히 꽂히지 못하는 출판사 편집자들도 근데 그걸 수지리 작가님과 그러면 책 읽는 건 출판사에서 해내셨대요. 다른 얘기지만 그 김세현 선생님의 빨간 호리병박 그것도 글이 엄청 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후의 작업인가? 이수지 작가님이 하신 거를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제가 예, 시간을 오래 걸려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건 우홍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우와. 전후에 대해서는 아 예, 그렇구나. 예. 글이 그렇게 장편으로 긴 걸 어떻게 그림책으로 만들어? 근데 그렇게 많이 중국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차고 선생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출판사들이 막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원고 하나만 주세요. 막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책을 계속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긴 그린 채로 사파 같은 그러면 팀. 소재로 그림이라는 걸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부분이 제가 명언하실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명언하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뭐 얘기하다 잠깐 문득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그냥 아이들의 커서 뭐가 되든 걔네 삶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계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딱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은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저 명언화실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뭐 일을 이제 약간 픽션을 섞어서 이제 만든 거기는 한데 그 어떤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들이 생기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우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게 사실은 뭐 제가 실제로 진짜가 저한테 했던 말은 아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화집을 이렇게 보다가 애셔 그림을 하고 딱 맞다 틀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아까 이 명언하실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걸 제가 제 필체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판화인데 이렇게 숲속에 있는 물 위에 밑에 이제 물고기가 지나가고 위에 이제 낙엽들이 떠 있고 구름이 비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림이 멋있네 하고서는 지나가려다가 문득 그림의 제목을 봤는데 세 가지 세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세계라 그러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뭐가 세 가지지? 하고서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물 속의 세계, 물 위에 뜬 세계, 물에 비친 세계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 그림 갑자기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게 어쩌면 그림책의 맥락에 닿는 걸 수도 있어요. 한 장의 그림이 하나의 캡션 때문에 갑자기 입체적으로 확 변하는 순간인 거니까 그게 이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그 전까지는 뭔가를 아름답게 재현하거나 똑같이 그리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뭔가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는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논리로 확 들어오면서 그림을 읽는다는 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온다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거를 여기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명언하실에서 보면은 맨 앞에 있는 표지도 저것도 이제 렘브란트 그림 중에 저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저 그림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 그 화가가 표정이 진짜 미묘해요. 근데 왜 미묘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저 그림 볼 수가 없어. 그치. 우리는 저 화가만 자기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인데 그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알잖아. 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사실 도취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눈으로 쫓으면서 저거는 내가 조금 다시 그려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어떤 찰나적인 건데 그거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이젤의 그림의 뒷면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저 그림 중에 또 하나는 진짜 화가가 이제 뒤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아이는 이제 막 그 수채화라는 거를 처음 해보면서 완전히 그냥 너무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그 저게 사실은 베르메르 그림 중에 그 그림의 기술인가? 지금 제목이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을 이제 가져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가가 너무나 자기가 그리는 대상에 빠져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약간 뒤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등판을 보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또 하나의 그림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패러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넣으려고 했던 책이거든요. 일자 무식은 그걸 잘 몰랐네. 근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재밌다. 몰라도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이를테면 소위 말한 명화들이니까 명화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이제 느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하는 그림의 매력이란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선도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사실은 연결은 돼요. 네, 밖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로마도 사실 이 원고가 완전히 저에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설정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그치.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냥... 중국인 감성이야. 조문환 선생님 원래 그런 식으로 쓰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전원일 기풍으로. 대박이다. 전원일기풍. 아니죠. 그럼 나이가 이제 그럴. 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아, 약간 중국의 그 세대 작가들이 이제 국민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 워낙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독자들에게 이 책 하면 권할 수 있는 책이 되려면 그 만들어진 어떤 선이 전원일기적인 것 같아요. 재밌네.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에 저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기서 막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막 물감으로 뒤덮여 있잖아. 이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상상이거든요. 사실은 편집자들하고 같이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아 저걸 물감으로 뒤덮지 말고 그냥 그림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얗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 그럼 더 극적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뭔가를 그리면 또 하얗게 지워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제 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이 자신의 시간인 거거든요. 자기가 몰입감. 자기가 정말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거라서 그 큰 틀거리에서는 뭐 같은 줄기라고 그쵸, 생각이 이어지죠. 들죠. 네네. 그래서 나는 굳이 명언어실도 했는데 이 텍스트를 골라서 한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오늘 좀 답이 된 것 같아서 좀 속 시원하고 난 그래도 명언어실 한 10년 전인가? 저쯤에 나온 2008년이요. 그렇죠. 10년이 넘었네. 오래됐죠. 야온 얘기가 훨씬 좋다. 뭐.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 이 로마는 뭐. 그냥 그 서사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21세기에 2020년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저항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어떤 정서가 좀 합쳐져서 좀 멀게 느껴지는 상황 설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몰입감에 대한 얘기고 애가 뭐 자기가 그림과 정말 이렇게 마주하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또 장편이었다고 하니까 그 저게 되게 대단한 서사가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저 아이의 심리 묘사에 엄청난 집중을 했나 보구나.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아, 완고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이게 관계. 약간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 있었던 감정이잖아요. 서편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 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거랑 결탁하거나 그러면서 이상한 이제 왜곡을 일으키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조 선생의 장편을 읽은 입장에서 그 어떤 징글징글한 그런 거를 좀 봤잖아요. 근데 이수지 작가가 조 선생을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면 조 선생이 듣지도 않겠지만 몰라. 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명언환실과 이수지 작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분명히 문제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릴 만큼 이 우로라는 아이가 화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 이런 얘기가 너무 강렬해서 원 글 텍스트는 모르지만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이제 고조돼서
끝날 때쯤에는 어떤 그림 그리는 어린이가 생각나지 그의 애비는 잘 생각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뭐 예술원을 뭐 키우거나 이러지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의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자 만들려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완고하게 구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조금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예술가를 만들려고. 아이를 한쪽으로 보는. 근데 이전에 피아노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랑랑 아버지,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 어릴 때 들어보면 가둬놓고 뭐 5시간 10시간 치게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림은 없냐? 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아버지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포목점 주인이 되었어요. 그 말은 굉장히 꽂혔어요. 네. 혹시 수지큐 아버님도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치, 많은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아 그래서 요새도 새 집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전시도 한 몇 번 하신 것 같던데? 네, 네. 아버지는 뭐 계속 꼭 새 집 아니어도 뭔가 계속 하고 계세요. 아, 네. 새 창작 활동을. 네. 새 집 멋있다. 아 새. 어. 네. 버드. 우리 집 버드 새들. 아 맞다. 우리 이대우 선생님. 네, 그 네네. 책이 나와 있죠. 새 집에 네. 대한. 그 책은 품절 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아버지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거든요. 정말 많이 그냥이 아니고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그냥 삶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이 아니고 책이 그냥 늘 곁에 그냥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책이어서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건 다른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의 리스트를 지금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우와. 책 목록을 만들고 계셔요. 아~ 그거를 책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아 거기 그림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 죽기 전에 읽어야 할 뭐 권의 책. 전환권. 네. 아니 어머니 책에는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셨더라고. 중간에 막 종이도 달려하면서 그림을 그리셨어. 그 새 집 관련해서 책에도 그리셨던데. 네. 그래요? 네. 그 책 못 봐가지고 품절. 저는 홈페이지에서 봐서. 아 진짜? 네. 자, 열심히 공부해 오늘. 우로마는 아버지가 보셨나요? 네. 어떤 뭐 특별한 말씀 없으셨나요? 네. 전혀 다른 성향의 아버지라서 뭐. 아버지는 이제 그간의 과정을 다 아니까 잘했다 뭐 그러셨겠지. 이해해 주셨죠. 너 힘들겠다. 바캉스 9월 18일 고지를 해야지. 뭐 포스터 같은 거 나와요? 예, 지금 이제 다 준비 중이라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11명이니까 모여서 회의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스케줄 잡기가 힘드시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든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딱 한 분만 스케줄이 안 되시고 다 모여서 어저께 소작가 집에 몰려가서 원래는 빨리 회의를 끝내고 계곡에 갈 생각이었는데 회의만 하다가 왔어요. 뭘 이렇게 할 게 많았나 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기획을 한 게 공동 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한 권을요? 네, 네. 모두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가 또 그거를 열심히 정말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진흥원 우수 출판 콘텐츠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안 할 수가 있겠어. 어벤져스인데.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그러네. 11월까지 네. 해야 돼.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컨셉은 잡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죠. 11명이 했을 때 재밌을 수 있는 게 뭘까? 당연히 11가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정상 지금 9명의 작가가 그때 내는 시점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9명인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림을 이제 하나씩 그려서 모으는 건데 이를테면 기획은 옛 이야기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호랑이 맨날 나오지, 토끼만 맨날 나오지, 부자 영감 맨날 나오고, 사또 나오고, 고개 뭐 이런 것들을 그림 사전 형식으로 각자가 하나씩 각자의 해석이나 뭐 자기 방식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림 사전이 됐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될 것 같고 그 책을 이제 그때 맞춰서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작업들이 또 다 있거든요. 개인 작업들 하고 또 서로 이제 책 보여주면서 좀 피드백도 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나씩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밌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원주의 그 옛날 법원 자리
그 건물이 지금 안 써서 이제 약간 폐허가 맞아. 됐는데 그 건물을 다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쓰진 않는데 한 층을 거의 다 써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넓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감독님도 따로 붙어주시고 그래서 개별 작업들 보여주면서 그 그림 사전이 보따리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 작업을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걸 전시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얘기하느라고 아, 그것도 다 흰토끼로 일단 흰토끼에서 지금 사업자가 저밖에 없어서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할 수도 탐낼 것 같은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제작을 다 작가가 스스로 해온 거를 모아서 판매할 때 이제 대금 결제용 그 사업자를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다 각자예요 어 네. 각자예요. 네.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보험 설계사 같은 느낌? 교보생명이 다 교보생명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라이프 플래너들은 다 독립된 개별 사업자. 그러니까 뭔가 증이 필요하면 이제 그때 이제 나서는 거죠. 흰토끼 프레스는 그런 용도로. 근데 원래 사실 출판 등록하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잖아요. 본인의 그림을 네, 그렇죠. 조금 판매하거나 그림팅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오래됐죠, 사실. 그게 이제 그때 영국에 유학 가서 보니까 작가들이 다 자기 프레스가 있는 걸 보고 또 인상적이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도 물어보면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건데. 근데 그 이름을 쓰는 순간 뭔가 이렇게 딱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 프레스가 있고 여기서 낸 책이야. 나 이렇게 하는 그게 멋있어. 저 따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름만 있는 채로 오다가 사업자 등록한 건 작년인가. 근데 나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흰토끼 프레스가 날로 날로 번창해져가지고 볼로냐도 휩쓸고 베스트 오브 프레스 뭐 이런. 아, 올해 출판사 BOP. 예, 예. 아니면 저기 어디냐 저 내가 인상적이었던 게 뉴욕에 그 모마에서 하는 북 아트전?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전 같은 거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굿즈가 많잖아. 근데 걔네들은 정말 그 책의 형태로 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많아서 충분히 거기 가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데 아, 그 정도까지 안... 충분해! 인럽! 볼로냐로 부스 내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 하여튼 떼거지로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멤버들이 다 열려 있고 다 너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거는 뭐 일사천리긴 한데 그거를 기획해서 정말 이렇게 체계를 갖추려면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쌓이겠죠. 놀란 게 그래도 개별적인 작가님이잖아요. 제가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작가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모여서 뭐 한다고 하길래 그래 뭐 자기들끼리 꽁짝꽁짝 재밌게 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로 일이 되게끔 하려면 그 리드가 되는 사람이 정말 울타리를 잘 쳐주고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되거든. 근데 너무 안 봐도 훤한 거야. 되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쪽에 조금 재능이 있나 봐. 아니 근데 이수 선생님 막 사람들을 모아서 뭘 버리고 이런 캐릭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아니요 제가 뭐 막 모아서 버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네. 왜 근데 다들 뭐 얘기하던데 가수지가 불렀다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뭘 어느 역할을 해야 되면 되는지를 그냥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컨택하고 사장 사랑은 총무지. 아 그래 강혜수? 응, 강혜수. 옛날 그때 언제예요? 뭐 2016년인가 그 서울도서전에서 두 분이 대담하셨을 때 누구랑? 아 네네네 네, 강혜숙 작가님이랑 네. 이수지 선생님이랑 맞아요. 그 어떤 그때 왜 파리도서전에서 전시한 이지우 걸 이지우 선생님이 사회 봐주시고 네, 한국에서 전시를 서울도서전 때 했고 그죠? 네. 그때 두 분이 대담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둘이 진짜 쿵짝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본 게 그날 처음인데 네, 근데 강혜숙 작가 작업하고 제 작업하고 되게 멀어서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동준 작가님도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아티스트북 페어가 있었 북,
그 북아트 페어가 있었잖아요. 도서전에 일부러 북아트 전이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 신동 선생님 또 다른 작가들하고 부스도 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좀 힘이 되던 그런 때라서 그때도 이제 서로 좀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 이렇게 인연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된 거라 예. 이렇게 되게 건강하고 좋아요. 이렇게 작가들이 그리고 너무 친하고 즐거워 보여서 나는 친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보다 어떤 일을 만들었다는 데 나는 되게 그러면서 또 이 의미 있는 작업도 내는데 그게 막 다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내려면 막 머리 아프게 막 난상 토론하면서 막 씨름해 가면서 머리 그게 다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출판 유통 상황에서는 잘 만들어지기 힘든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적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제 바캉스 책만 놓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교수한테 가가지고 다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 그림책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들은 식으로 가족 오락관 같이 막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이 있다는데 막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 이제 그 젊은 예술가들 창작자들이 다 다르게 생겼고 너무 이 물성에 대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립 출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면은 진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모범 교과서처럼 진짜 어쨌든 근데 작가들이 그 나머지 작가들도 되게 오랫동안 독립 출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들이고 그런 키워드가 있는 자리라 하면 늘 참석해서 어떤 지점을 내가 맞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흔적이 많았던 작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딱 모여서 저렇게 했을까. 작년 원주 포럼 때 조은영 작가가 나와서 바캉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갓수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갓수지가 불러서 가봤더니 갓수지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아니야 재밌었어 되게. 조 작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요. 엄청 진짜 엔터테인먼트 나는 엄청난 진짜 그래서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몰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에게 탐구의 대상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죠. 근데 그렇다고 자주 만나거나 정말 진심 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원래 일로 만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시간이 끝났는데 지금 오버됐는데 뒷팀이 없어가지고 아마 안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또 단골이잖아. 자 한마디씩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스타를 만났는데 가슴 떨리고요. 오늘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계속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쪽박히게 감사합니다. 나인가요? 네. 뭐. 지치네요. 배고파. 네. 아까 좀 전부터 배가 배고파. 엄청 꾸르륵꾸르륵해가지고 강자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돼 보여. 이거 다 먹었어. 스톤워치 내가 먼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은 사인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따가 이수지 작가님 사인을 받는 걸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작가 소개 안 할래. 왜 또 갑자기 너무 자신감을 가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10시간 더 떠들고 싶네. 이따 가지 마요. 우리 우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막 제가 초대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뒤에 먼 발치에서라도 예, 이 작수사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박 좋은 날에 이제 오왕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2010년에 트위터에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 그림책이 발표된 날 그때 그림자 놀이를 보면서 아 이런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 올라갔어요 라고 소개했을 때 제가 그 첫 번째 받은 댓글을 보고 절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됐냐면은 아 바다야 놀자라는 책 쓰신 분이 그래서 아 정말 어쩌면 좋아 약간 왜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에서 대전 못 봤냐 약간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그때 약간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 근데 너무 2020년이잖아요. 근데 그림책도 많이 변하고 또 이수지 작가님의 작업도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더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힌트키 프레스와 바캉스의 무궁무진한 백만장자 되세요.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가
아, 저는 가끔 여기 그 파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 닮았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수자매, 수자매. 어, 이게 안경과 약간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우연인 게 사실 10년 동안 머리를 안 기르다가 작년 겨울에 너무 자르기가 싫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기르는 선을 딱 넘긴 거야. 그래서 아, 이참에 길러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겨울에 만났어. 그래서 나 머리 기르기로 했어. 이제 차별화된다.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나도 머리 기르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우연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책임감을 느껴. 어딜 가서 몸 조심하고 뭐래. 혹시 나를 이수지로 오인하고 이렇게 막말하는 김공공을 이수지로 오인할까봐 늘 고민해서. 나는 더 걱정이 있어요. 왜? 인스타에서 수지리를 해시태그 걸면 배수지가 나와. 아, 어머, 내 그림책들 사이에 배수지 사진이 쫙 껴있어요. 어, 왜지? 야, 근데 또 아름답다 그건 너무. 그래서 누가 될까봐 내가. 야, 나 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 뭐야? 두 분의 사진 볼로냐. 아, 진짜 언제요? 볼로냐에서 두 분의. 어, 근데 진짜 비슷하다. 나랑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인연이 인연이 참 그 그림책 상상 때부터 인연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 그때 나의 어떤 이수지 작가가 더 수지리라고 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야, 난 살아있는 사람한테 더 짜붙는 거 처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가슴이 톡톡톡톡 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성장과 함께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우엉 선생과 더 수드리가 투게더 한 이 상황.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한 5시간 녹음해야 된대. 아니 수지 작가가 내가 우엉 선생님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섭외한 거냐며 대박 막 이러고 나도 그래서 대박이야. 공공님은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어, 나 어제 잠 못 잤어 긴장해서. 근데 눈이 제가 오고 싶다고 얘기해. 아, 그래도 오고 싶은 거 오고 싶은데 내가 뭐라 그럴까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네. 하여튼 두 분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있어서 되게 기쁜 시간이고요. 아, 맞다,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수지리 작가 섭외하자고 했잖아요. 아, 맞다. 막말토끼가 그냥 쭉. 그 아니지. 이유가 있어요. 수지리를 이용해서 청취율을 너무. 근데 진짜 툭 던졌어. 근데 작수사 되게 오랫동안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데 네. 아까 어떻게 작수사를 듣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놀랐어요. 막 약간 겸손의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뭐 BTS가 뭐 저를 어떻게 알아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요. 아, 이것은 백만한티. 아, 지워주세요. 아무튼 그게 우연히 나도 또 아침에 툭 던졌는데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어가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신나게 수다떨러 한번 나오십시오. 넵. 한마디. 아, 한마디요? 생감자님이 지금 너무 초조하게 배고파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도넛을 많이 먹어서. 도넛을 내가 하나 살까 두 개 살까 고민하다가 아, 생감자님을 생각하고 하나 더 살까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빨리 나왔는데 무척 후회가 됩니다.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팟캐스트 중에서도 이렇게 그림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팟캐스트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게 잘 해오시는 것 같고 꾸준히 그것도 저는 꾸준한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만나기 쉽지 않은 작가들 예,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새 작업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시 다음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uckoo!